누가 보면은 풍파 없이 산 것처럼 보여, 보이기가. 그런데 보는 거하고 다르게 산지 풍파를 다 겪어야 돼, 본인은. 왜냐면 이게 우리네들이 보는 눈으로 봤을 때는 본인도 우리 같이 만신사주처럼 조금 센 편인 거야. 본인 쎄. 그러다 보니까 남자복도 사실은 적어라. 인간복도 적어라. 어? 좀나 혼자 쓰고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하는 거는 뭐 여직저직 하겠는데 누구랑 함께하고 같이 가는 게 항상 조금 불협화음이 나고 삐걱거리는 거야. 그래서 좀 외롭지. 응? 그러시대. 말이 나오시는데. 아, 이뭐 생년월일 아무것도 안 넣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나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일단은 저는 나오는 거 일단 뱉어놓고. 그리고 나서 좀 정리를 드려. 감사합니다. 시작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기준님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제일 조금 본인한테 좀 부족하다 보이는 게좀 남자복이 없고, 그리고 또한 가지 보자 그러면은 우리 기준님이 인간복이 좀 적어. 그게 이제 남자복이나 인간복이 좀 비슷할 수는 있어도 여자든 남자든 인간한테 다 잘해주고 퍼주고 막 인정 써주고 왜냐면 오지랖이 많거든. 막 해, 내일처럼.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항상 뒤통수 맞던지 좋은 소리 못 듣던지 해주고 나서도 항상 지들이 당한 듯하고 그러니까 내가 억울할 일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사실은. 어? 할매가 봤을 때는 우리 기준은 보면 정말 이렇게 종이짝처럼 맑은 사람이야. 응? 그림이 하나도 안 그려진 맑은 그림을 갖고 있는 이런데 그들이 몰라. 왜냐면은 우리 기주가 마음은 너무 넓고 오지랖도 넓은데 한 번씩 본인도 말로 조금 공을 까는 게좀 있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응, 잘해놓고. 응, 다 잘해놓고. 다 참아놓고 다 끙끙끙끙끙 하고서 막내 주머니에 넣어 내 직성을 그래놓고 갑자기 별것도 아닌 것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연스러운 마음으로 우르륵 해가지고 본인 승지를 한번 비치면 이제 그들이 그동안 내가 해줬던 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 승질 하나로 난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게 항상 반복적이야. 그래서 우리 기주가 좀 인간의 고가 조금 있구나. 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겠구나. 친구한테든, 남한테든, 내 진짜 측근이라고 해, 정말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한테라도 항상 그걸 인정을 다못 받아. 그러시대. 아, 선생님 놀랐어요. 왜냐면 항상 이렇게 뭐 생년월일이라도 뭐가 뭐 넣은 다음에 이렇게 봐주시는데요. 이렇게 앉자마자 이렇게 그러니까 제 모습만 보고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놀랬기도 하고요. 다 맞기도 해요. 그래서 놀랬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우리 기주님은 진짜 우리 같이 만신 사주팔자를 가졌다는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우린, 들었어요. 그치. 많이 우리네들 말로는 뭐, 가물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뭐, 아유, 좀 신이 있다, 그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어. 들었어요. 예. 네. 왜냐면은, 그 말씀을 잘해. 응? 저요? 조리 있게 말도 잘하고, 순간순간 재치도 있고, 사람 맞습니다. 비유도 잘 맞춰. 사실은. 본인 맞아요. 직성만 안 올라오면 돼.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내가 이게 올라오면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이 말로 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 칼 같은 말들이 있어. 틀린 말은 하나가 없는데 본인도 모르게 너무 명확하고 정확하게 상대를 찝다 보니까 이게 그들한테는 다 칼꽃이 되는 거야. 칼을 꽂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그동안 내가 참고 견디고 오직했으면 내 이런 말을 하겠냐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현듯이 화살을 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억울하고 받는 그들도 억울하고 좀 그랬을 거야. 근데 나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런가 그래서 가면 너 가물이라 그러고 네가 신기가 있어서 그러고 신가물이라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보면은 가진 살이 많은 거야. 우리네들이 가물이다 신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살들이 많아서 그래. 본인이 갖고 있는 살이. 이게 보면은 귀문관살이라고 해서 귀신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에서 영역이 좀 다른 거지. 그런 살이 있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본인은 사람 보면은 우리 같은 만신처럼 기가 막히게 잘 봐. 내 거를 못 봐서 그렇지. 남건잘 봐. 안 그래요? 조언도 잘해주고 다른 사람 걸 보면 저는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나도 모르게 점치고 있고 그래. 저요? 그런데 내 점을 못 보는 거야. 내 거를.
내 사람이 딱 됐다 하면 딱 가려져 버려. 나쁜 것도 가리고 좋은 것도 가리고 다 가려 버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내가 정만 줬다 하면 다 흐트러지는 거야. 남자요? 남자든 사람이든 사람이군요. 그냥 여자든 남자든 내 주변의 모든 인연들을 본인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 없지는 않아. 근데 항상 허하지. 주변의 사람은 널릴 수밖에 없어. 본인 성격 좋아. 비유 잘 맞힌다니까. 말도 잘하고 비유도 잘 맞히고. 그러니까 왜 서비스 쪽으로 한다거나 말로 하는 직업을 가지면 본인 잘 맞지. 안 맞지는 않아. 하지만 구설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살이 많아서요. 살이 많아서. 그치. 내 입안에 뱉는 살이 너무 많은 거야. 본인도 모르는 거지. 아, 네. 선생님, 처음이에요. 이렇게. 제가 솔직히 몇 군데, 여태까지 살면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몇 아유, 군데 다니긴 그럼. 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얼굴만 보고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은 또, 다 맞기도 사실 다 맞기도 하고요. 좀 놀라워가지고 막 눈물이 나가지고. 그렇지. 작년 올해 뭐 이렇게 뭐 겹겹이 지내온 세월을 생각하면은 본인도 자서전한 거냐. 그렇지만 이게 계속 갈수록 사실은 조금 본인도 누군가한테 의지도 하고 싶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마음도 조금 같이 갈수 있는 사람도 보고 싶고 그러시대. 그런데 참 이제는 본인도 의심도 많아지기도 했지만 누구를 만나더라도 좀 두려운 것도 있을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사람들하고의 이게 조금 본인은 잘한다고 하지만은 한 번씩 그렇게 마지막 후가 늘안 좋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 본인도 여러 해를 겪으면서 조금 이제 보는 눈도 점점 이제 나이가 있으니 더 보는 눈이 좋아지고 넓어질 줄 알았건만 안 그럴 거야. 그리고 희한하지. 멀쩡하던 애도 나 만나면은 잘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자꾸 도와야 되는 상황이 될 때도 있고 이래. 왜냐하면 우리 기주가 차라리 남자로 태어나 버렸으면은 차라리 동서남북에 여자들 다 뿌려놓고 살 거야. 그 정도로 한량기가 있거든. 그런데 여자로 태어나다 보니까 조금 그게 남자라면 차라리 너무 많아서 걱정이 돼야 됐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응? 근데 여자로 반대로 태어나다 보니까 인연의 끈이나 줄이 좀 약해. 그래서 조금 여러 해에 사실은 몰라. 할머니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뭐 여러 번 그 상처를 받았을 거래. 할머니, 선생님께서 모시고 계신 할머니, 제가. 전부는 할머니 대신 할머니니까. 아, 네네. 제가 여기 오면서 뭘 여쭤봐야겠다. 그 생각 아무 생각도 없이 왔어요. 그냥요. 이게 이제 뭐다 이게 연락 주셔서 오긴 했는데요. 그냥 아예 그냥 백지 상태로 오긴 했어요. 막 인위적으로 막뭘 여쭤봐야지. 이런 게 너무 좀 계산적인 거 제가 스스로 그래서 그냥 봐주신 대로 진짜 제가 솔직히 진짜 기문관살이 열려 있긴 해요, 선생님. 저 기문관살 열려 있어요. 열려 있죠. 그러니까 자꾸 안 아파도 될때 아픔, 안 다쳐도 될때 다치고, 뭐 인간도 사실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안 되고 이런 게 조금 해방을 놀려는 건 아닌데 그 살들이 한 번씩 이렇게 문이 그러니까 운대하고 맞았을 때좀 열리는 시기가 오면은 그런 일이 생겨. 100살. 아, 그 기문관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본인은 살이 조금 그거 아, 하나뿐만은 아니야.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뿐만은 아니라서 본인은 살을 한 번씩은 좀 재우고 조금 털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본인이 좀더 나아갔을 때좀 달라지는 게 보일 거지. 지금 이대로는 사실은 크게 변화는 없어. 그럼 앞으로의 좀 남은 인생은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귀인 하나만 잘 만나면 좋겠어. 귀인이 남자요? 귀인이면 남자 귀인이 됐든 여자 귀인이 됐든 하지만 지금 본인 여자니까 네네네. 어쨌든 남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왜냐면은 몰라 할머니가 그 속을 봤을 때 외로워. 마음이 허해. 자꾸 그게 자꾸 보여서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누군가한테 한번은 꼭 의지를 한다 그래서 뭔가 도움을 받고 뭐고 이게 아니라 네네. 마음이라도 나누고 얘기라도 통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시간이라도 함께 네네네. 해서 고충을 함께 하는 거지. 이 나이 때 같이 겪을 고충 얘기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조금 그렇게 어깨나란히 할 사람만 있어도 그게 본인한테는 귀인이거든. 근데 그런 사람 하나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야. 남들 주선도 잘해주고 남들 붙는 것도 잘해주고 말로도 조언도 해주고 하는데 내게 안 되는 거야, 내게. 정말 듣고 정말 맞아요, 선생님. 진짜 그죠?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에 지금 앉아 있는데요. 이게 소름 끼치는 건지 막점뭐 이제 전율이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진짜 여태까지 말씀하신 거 진짜 솔직히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저 진짜 신기 있어요, 선생님. 있죠. 신기 있어요? 있어. 본인은 어딜 가나 분명히 들을 거야. 여기뿐만이 아니라 점집은 어디를 가든 다 있다고 들을 거야. 왜냐하면 말이 열려 있잖아. 본인은 입이 열려 있다고. 본인 지인들한테 다 물어봐. 본인이 보살이지. 안 그래요? 말을 기가 정말. 막히게 잘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만 해도, 그리고 이 감, 느낌, 끼 있어.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를 잘 모르는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신을 받느냐? 이건 아니야. 네. 근데 요즘 세상에는 그 기운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눈치가 있어서 좋은데, 이게 한 번씩 삐뚤게 가니까, 제대로 탁 꽂혀서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욕을 안 먹잖아. 근데 삐뚤게 가. 한 번씩.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흐트러지는 거야. 잘 가던 사람들도. 그럼 본인은 베란간 아무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서운한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그러는 거야. 상처를 본인이 다 받잖아. 저는 기문관사를 또 열려 있고 신기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품고 가라 하진 않아요, 우리는. 왜냐면 그게 너무 열려 있으면 인간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주변에 사람은 넘치지만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 사람 하나를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는 그걸 풀고 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좀 재워라. 왜냐면 그게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나 혼자 그냥 멋있게 살래요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사실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 테니까. 그러나 네. 누구와 함께 동등하게 걸어가려고 했을 때는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은 본인은 좀 만져줘야 될 거야. 만져줘야 된다. 이게 군말굿인가요? 정성을 들이든 본인 네. 기도를 하든 그거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건데, 어찌됐든 살을 재우고 살을 푸는 행위는 어쩔 수 없어. 정성은 한번 그래서 느끼는 돌아가 거지.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는 뭐 조상들 조상이라고 하죠. 위해서, 뭐 그쵸. 할아버지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그 정말 소스라치게 막 놀랬던 게요. 예를 들어서 한 3년 전인가 저희 아버지 바로 위에 큰 고모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짓말처럼요. 자식들도 꿈을 안 꿨는데 49제 그날 내일이 만약에 49제예요. 그러면 오늘 밤에 그러니까 그 자정 그 밤에요. 49제 날에 저한테 꿈에 보이셔서요. 1,000원짜리 막돈한 따발을 막 이제 한 따발을 저한테 제가 왜 자꾸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지? 할아버지도 돌아가신 꿈도 나타나고 그래서 왜 자꾸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지? 진짜 늘 듣던 말대로 진짜 신기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제일 그럼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럼 기문관사도 열렸고 신기도 있다는데 뭐신 받을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럼요. 제가 지금 어쨌든 왜냐하면 본인이 감사합니다. 원하는 건 신령님을 모신 제자가 되려고 이곳으로 온게 아니야. 본인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 네. 본인은 원하는 거는 그냥 이야기할 수 있고 편안한 사람을 좀 만날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을 만나서 좀 내가 좀 남자 운이 좀 있는지, 좀 내가 뭐가 문제여서 좀 그런 운수가 좀 자꾸 사나운지 뭐 그런 거거든. 선생님, 맞아요. 그거야. 근데 굳이 거기다 대고 무슨 뭐 신을 받아야 돼. 이럴 필요는 없는 거야. 끼들은 다 있어, 언니야. 다 있어. 솔직히 말해서 남자분들도 요즘은 예민해서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특별히 유별나다고 얘기하지는 않고 싶어. 본인도 단 한 번이라도 아직은 젊어. 아직은 젊어요. 본인은 나이가 많다 생각할지 몰라도 요즘은 또 100세 시대다 보니까 젊어.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거든. 근데 그 기회를 본인 꿈에 자꾸 조상이 찾아온다고 할 때는 조상 말도 한번 들어봐야 돼. 근데 조상 말 들어보겠다고 무조건 신을 받느냐? 그건 아니야. 그들이 원하는 거를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왜 있잖아, 부탁을 할래도 상 한 번 차려놓는 것처럼,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성을 들일 때는. 근데 한 번쯤은 본인이 이게 어디 가가지고 가물이다, 자꾸 끼가 있다, 살이 있다 할 때는 풀고, 그리고 나서 다음을 지켜보라는 거야. 그러면 달라지니까. 달라져요. 제가 지금 최대, 솔직히 딱 말씀 중에 저 질문 한 가지만 해도 돼요. 올해만 해도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미신이 반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꿈 사실 꿈이 잘 맞긴 해요. 그렇죠. 꿈이 되게 잘 맞긴 하고요. 올해만 해도요. 진짜 올해만 해도 6월 초에 발등 부러지고 같은 발이요. 발등 부러지고 또 8월 초에는요. 예를 들어서 남 문병 가기 위해서요. 지인 문병 가는 길에 집에서 나선 지 10분 만에 구두를 신는 것도 아니고 낮은 신발을 그래. 신었는데 멀쩡히 가다가 없이. 발목이 돌아가 지금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믿지 남 탓하는 건 아니지만 혼자 생각해요. 아니 뭐 남의 애군을 그러니까 제가 수술해 가지고 막 사격을 헤맬 때는 그분이 또 지인이 퇴원하셨어요. 내가 남의 애군을 갖고 왔나 이렇게 운이 없나 이 생각 들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사고수도 다 그런 김문과서 그런 거 연결돼 있는 거죠. 운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운대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운수를 한번 풀어요. 그렇게 해서 푼다는 건 정성이 뭐 굿인가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정성 굿이에요. 본인 조상님도 대우하려면 굿을 하는 거야. 예. 그리고 지금 마지막 질문은 최대 난관이 좀 딸이요. 중학생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 딸에 대해서 한 번만 여쭤보고 싶어요. 딸아이 중학생 1학년이라고 그러면 14살이네요. 토끼띠네요. 그죠? 에, 음력으로는 또 호랑이띠라고 하시더라고요. 음력으로는 또. 음력으로 해야 됩니까? 잘 모릅니다. 2011년생 1월생입니다. 아, 1월생이에요. 예. 그러면은 범띠로 가겠구나. 양력 1월 양력 1월 20이요. 아, 1월 20. 그러면은 범띠겠네. 그래서 딸에 맞아. 대해서만 한 번. 선생님 너무 무서울 정도로 다 맞아서 내가 지금 그래서 아까 막 눈물이 줄줄 난 거예요. 2011년 1월 20 아침 9시 45분이요. 1월 20? 예예. 얘가 속을 다 안 비치네. 남자애인데 여자로 태어났구나 얘도. 아, 생신은 필요 없습니까? 아니. 네, 12월 17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1월 20일이요. 1월 20. 예, 그러면 음력으로 12월 17일이라 그래서 이 친구가 범띠가 되네요. 엄마하고 뭐 비슷하네. 뭐 애정도 많고 인정도 많고 섬세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야 될까? 얘는 원래 그냥 이렇게 얘 생년월일로만 보면 지나친 것도 없고 넘친 것도 없어. 그런데 얘가 엄마 근데 그건 알아야 돼. 내년이 좀 힘들어. 얘 입장에서는. 따님 입장에서는. 이게 감정선이. 얘가 감수성이 없는 편이 아니거든 엄마. 네 맞습니다. 감수성이 많은 아이야. 그래서 이 아이는 이 감정 때문에 자기 감정이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힘들어서 근데 지금부터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사실은 15이 정말 무난히 잘 넘어가려면은 엄마가 좀 많이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요? 얘는 뭐라 그럴까? 속이 다 보이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력은 걱정 안 해도 돼. 얘는 모든 바닥에 뭐가 있으면 그거라도 잡초라도 뽑아가지고 팔아서 살 수 있는 만큼 생활력이 있는 아이로 태어났어 엄마. 근데 얘가 나중에 그거는 좀 가슴 아픈 얘기야. 딸로서는 사실은 조금 얘가 편한 누군가의 이제 아녀자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조금 엄마가 못했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얘가 그랬으면 좋겠지만 얘도 보면 직성이 너무 강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고집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잔소리, 누군가의
막 그런 거를 듣고 싶어 하질 않아, 얘는. 맞아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지 생각대로 가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나름의 계획이 지는 있어. 근데 맞아요. 절대 이해를 못 해. 어떻게 그게 계획이야? 어떻게 그게 생각이야? 넌 머리로만 하니? 말로만 하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 나름으로는 자기가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누가 그거를 끼어들고 내 거를 해방 놓고 내 거를 막 만지려고 하는 꼬라지를 못 보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힘들지.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두 모녀가 비슷해서 그렇다는 거야. 본인은 인정을 안 하겠지만 성질이 비슷하다고. 성질이요? 성격이 너는 정말 나하고 안 맞는다 할지 몰라도 둘이 성격이 비슷한 거야. 타고나는 거야? 아니면 저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왔는데 뭐 나 반 누구 반이겠지만 어찌됐든 나하고 비슷한 거지. 선생님 솔직히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지금 디테일하게 하나 다 맞아요. 진짜. 이게 타고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사주팔자는요? 그렇죠. 타고나죠. 근데 그 타고난 사주팔자는 바꿀 수는 없으나 생년월일을 못 바꾸잖아. 그렇지만 운은 바꿀 수 있어. 1년, 2년, 5년 운이 있잖아. 그렇죠? 바뀌잖아. 14년, 15년, 16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 해운이 올 때마다 내가 겪는 운은 무조건 바뀌거든. 근데 그거를 좋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줘야 돼. 근데 야는 엄마 내년에 조금 위험지수가 있단 말이야. 위험지수가 꼭 있잖아. 사고 나서 죽어서 그것도 위험지수는 아니고 삐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탈선 뭐 이런 거예요? 내년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제일 중요한 시기가 올 거야, 엄마야. 어디 한 군데 본인은 믿거니 안 믿거니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강한 사람들은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 생각으로 그냥 힘들어도 내가 스스로 버티면 되지 견디면 되지 어차피 다 내가 노력해서 살아야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의지할 줄을 몰라. 의존할 줄을 몰라. 그래서 본인들은 이게 의존을 하면 약해진다. 약한 사람이 그런다.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언니야는 좀 이런 만신집 한 군데를 조금 꾸준히 좀 두고 본인 사주팔자를 조금 내려놔. 그래야지 본인이 좀 편안하게 가지. 왜냐하면 솔직히 속은 스펀지 같아. 되게 약하거든. 근데 겉으로만 센 척 강한 척하고 어떻게든 내가 그거 이겨내야 된다. 내가 어떻게든 지니고 가야 된다. 내가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지. 근데 할매 눈에는 그 힘든 게 보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또 한번 뵈요. 한번 뵈고 이렇게 뭐 무료존사 인연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인연이 되면 또 여기 할머니한테 왔다 갔다 오고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바꾸면 되지. 감사합니다. 놀랐어요. 진짜 솔직히 정말 놀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끝난 건가요? 근데 선생님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진짜 이렇게 디테일하게요. 사전에 아무 말씀도 없고 저 아무 정보도 없이 정보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저분하고 이렇게 만나 어느 분이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요. 저분도 모르죠. 뭐 전화로만 얘기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정말 놀랐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머리가 좀 띵할 정도예요. 앞으로 딸 사주는 그러니까 뭐 내년만 조심하면은. 내년이 조심할 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엄만 지금도 얘 때문에 너무 속 끓이는 게 많고 힘든 게 많겠지만은 지금 여기서 다는 아니야. 그리고 딸아이가 특히나 좀 예민해요, 엄마. 맞아요. 예민한 딸아이를 낳았어. 조금 쉽지 않은 성질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딸들이 다 좀 감수성이 좀 예민하기도 하고 민감하기도 한데 이 아이가 조금 더 특출난 게 있어. 그래서 엄마처럼 엄마 그런 게 있잖아. 왜 딸은 엄마 팔자 잡는다 이런 것도 사실 우려가 있을 거고 엄마가. 많아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엄마도 잔소리가 높아지는 거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만 해줬으면 나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 싶으니까 애한테 자꾸 보상으로 받으려고 하는 게 있을 거고. 선생님 맞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자꾸 애하고 사실은 멀어지기가 싫고 막 엄마도 좀 안달복달 하는데 그런데 지금 딸도 그 마음을 알지만은 지금 둘이 이렇게 가다가는 자꾸 등을 지고 이렇게 가다가는 막이 생겨. 그러니까 그게 지금 두렵거든. 그럼 선생님 맞아요. 어떻게 맞지?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러 한번 와. 네. 알겠지? 딸을 데리고 와야 되나요? 딸 안 데리고 와도 돼. 안 데리고 와도 되고 엄마가 어쨌든 우리네들이 이거는 막 시간을 길게 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예약 잡고 오셔.
네네,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